To all remnants who have graduated this year, I give congratulations to you. And I'd like to give you one word. This is my favorite verse for all you graduating students. That is Proverbs chapter 3, verse 5 and 6. The Bible says,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lean not your own understanding.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the Lord Jesus Christ. He will give your path straight. And I pray that everywhere you go, and in all the days of your life, just trust in the Lord. He will never fail you. Thank you, and congratulations once more. Now we will begin HAC graduation ceremony. First on our list, Benjamin Funes. Second on our list, Moa Kong. Next, we have Sophia Gaviola. Hi, my name is Jamie Sophia Gaviola. The best thing about kindergarten was being in Ms. Owe's class and meeting new friends. Thanks, bye! Now, introducing Gaius Kwon. Last on our kindergarten list, Seo Gong! Our 효선 안디옥 교회 렘넌트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신분 권세를 회복하는 서미타임을 가져서 렘넌트의 여정을 따라가는 새순이 자라서 나무를 이루고 나무가 자라서 큰 숲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뿌리 내리면서 237 나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Next up, we have Hannah Kwok. Now on our list, Emmanuel Funes! Graduating from Memorial Middle School, Hannah Kim! Remnant 여러분, 졸업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졸업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하겠어요. 다윗을 롤 모델로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며 다윗의 인생에 승리하고 성공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에서 최고가 존경받는 임금님이 되게 하셨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하셔서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렘넌트들이 되길 바라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냐고요?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으시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느냐 다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렇게 하면 돼요. 다윗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고 성공하게 해주셔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져 크게 쓰임받은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raduating from Dawson High School, Han So-kyu. Graduating from University of Texas with Psychology with Honors, Joy So-jung Lee. YouTube를 졸업하는 모아, 세아, 소망이, 벤자민, 소피아, 초등부의 곽하나와 임마누엘, 그리고 중등부의 하영이, 고등부의 한서, 대학부를 졸업하는 우리 소정이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가는 길을 언약의 여정으로 저는 봐요. 여러분의 커버넌트, 그리스도, 여러분의 비전, 세계복음화, 여러분의 꿈은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가지고 렘넌트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미지는 뭘까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작품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비록 2020년 여러분 졸업식은 진행되진 않았지만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세계복음화를 바라보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랩런트들과 함께했던 주일학교 시간들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은 237 나라 살릴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멋있었습니다. 랩런트들의 졸업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언제나 늘 그랬듯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